안녕하세요. 유튜버 세무 스타 세무에게 김주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유튜버의 인건비 신고 유형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고 방법은 정규직 인건비 신고입니다. 동영상 편집이나 촬영을 하는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사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죠. 사대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정규직으로 신고하는 거는 꼭뭐 다른 채용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가족도 인건비 신고를 하면서 본인이 납입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세도 할 수가 있고, 경비 처리도 가능하므로 가족 인건비 신고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정규직 직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세제 혜택 중에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상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로도 계산되므로 직원 채용에 있어서 인건비 부담도 있겠지만 세제 혜택 측면도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때는 4대 보험료도 부과되므로 여러 가지 보험 요율이나 감면에 따라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점 중 하나로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월 평균 보수가 2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당 15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2018년과 2019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대책이라 그 이후에 계속 정책이 연장되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60%가 경감이 되기 때문에 뭐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시는 혜택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과 같은 특수관계인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을 유의하셔야겠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요건에 따질 때월 평균 보수를 고려할 때는 여러 가지 비과세 급여는 제외하고 산정이 되시는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으로서 혜택을 볼수 있는 한 가지 추가적인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입니다. 월 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이고 월 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를 신규 가입자인 경우에는 최대 90%, 기존 가입자는 4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 방법 중두 번째 방법은 사업소득 신고 방법입니다. 사업소득은 정규직 근로소득과 달리 프리랜서로서 외주로, 건당 외주로서 용역을 주는 경우에 신고하는 방법이고요. 3.3%, 지방세 포함 3.3%로 원청 징수하는 신고 방법입니다. 이렇게 신고한 프리랜서 본인은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이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해서 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사업장에서는 3.3% 원천징수한 세금을 본인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청산하게 되는 그런 신고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신고 방법은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인데요. 일당으로 일하시는 파트타이머나 보조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로서 신고하게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1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아야 하고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월에 8일 이상 근무하지 않아야 일용직으로 분류가 되고요. 혹시나 그 이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3달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도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인건비 신고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빠짐없이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에 지출에 대해서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경비 처리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 겸비임을 유의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처럼 종업원 금여가 유형별로 신고하는 방법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